요즘 같은 취업난과 불경기에 한 지방 공기업이 40명 넘는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가 돌연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이야기인데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개시된 강릉관광개발공사 채용 공고입니다. 지방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6급 10명과 현업직 31명을 블라인드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채용 인원이 41명이나 되는 대규모 채용이어서 지역 인재들의 관심이 컸는데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돌연 취소 공고가 떴습니다. 지원자들은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21일간 아무런 고지가 없다가 접수 마감일 오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공고는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취소 공고는 아예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무래도 오늘 올릴 예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어쨌든 소중한 기회인데 저희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취소 공고에는 내부 사정이라는 사유가 전부였습니다. 채용이 왜 취소됐느냐는 취재에 대해서도 강릉관광개발공사 측은 기관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것이며 지원자들에게는 모두 1대1로 취소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됐다. 뭐 바뀌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책까지 뭐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뭐 취소를 하게 됐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추후 다시 채용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락가락 공고에 취업을 기대했던 취준생들은 이미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G1 뉴스 백혜원입니다.